음식은 수도 없이 많죠. 강원도 산촌에도 지금껏 몰랐던 전통의 맛이 숨어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이 빚어낸 별미, 추억과 침샘을 자극하는 정선의 맛 함께 만나보시죠. 맛있는 냄새 솔솔 풍기는 정선 토속 음식 축제가 지난 주말 정선군 나전역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정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들, 뭐 춘천하면 닭갈비, 동해안 지역의 싱싱한 해산물들, 그리고 횡성의 한우까지. 근데 이곳 정선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여러 가지 토속 음식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어제부터 굶고 왔거든요. 가시죠. 이럴 땐 속 빈고 가야죠. 그렇죠. 야, 이 토속 음식 축제라 그런지 정겨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떡도 그냥 만드는 떡이 아니라 이렇게 딱 쳐서 먹는 떡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렇습니다. 쫀득쫀득 인절미 떡매치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잠깐. 어머니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해. 이제 자, 어머니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까 연습이었고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아, 느낌 왔어. 잘 맞죠. 느낌 왔어. 아, 그거 봐. 힘들어. 아, 벌써 그만해요? 이랬으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자. 이 수고비로 갖춰낸 인절미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어머니 맛있는데. 나 이거 무쳐서 먹어요. 이거 무쳐줘야지, 이거. 정선 토속 음식 축제의 모든 음식은 기계가 아닌 손맛으로 완성됩니다. 아, 야, 인기 많다. 정선 토속 음식 축제엔 흔히 보는 전통 음식부터 추억의 음식까지 수십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산골의 음식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무려 300여 가지의 음식을 발굴했고요.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소한 음식도 많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뭐 메밀국죽은 뭐예요? 옛날에 강원도에서는 네.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메밀 저게 쌀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메밀 쌀이라는 게 밭에서 나는 거거든요. 메밀 쌀? 예.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장국에다가 이렇게 네. 말아주는 거예요? 된장을 풀어가지고 갖가지 나물을 넣고 거기다가 멸치도 넣고 이래가지고 두부는 단백질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오, 이 메밀국죽 무슨 맛일까요? 메밀국죽입니다. 메밀국죽. 메밀국죽 한 입에 속이 든든해지고요. 어르신들은 추억에 젖어듭니다. 이 정선에서는 옛날부터 이 메밀국죽을 많이 드셨어요? 네, 그때는 먹었어요. 그전에도? 네. 어머니 어렸을 때도? 네. 야, 어머님이 드시느라고 절 보지도 않으시나? 어머니 이거 아침에 먹으면 속이 든든하겠는데요? 아, 제가 먹어도 되고. 네, 이건 살이 안 찌는 음성이야. 아, 그래요? 네, 다이어트 음성이지 뭐 한마디로 말해. 맛있는데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저한테는 희소식이거든요. 끝만 꺼지면 또 먹어야지 뭐.